과매한 호텔입니다. 벽이 심하게 파손돼 있고 구멍난 틈으로 바람이 계속 들어옵니다. 천장에서는 물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.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물을 수건으로 닦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. 이 영상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국인 관광객이 촬영한 건데 태풍 마와르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. 한국인 관광객들은 호텔 로비로 피신했지만 공포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. 물이 다 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건도 여유가 없어서 빈산부들을 지금 심리적으로 막 창문이 깨지고 이러니까 불안해서. 현재 한국인 관광객은 3천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수와 단전 등으로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주변 마트에는 식료품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립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이제 라면이나 이런 햇반 같은 거는 금방 다 떨어진 상태고 지금 저희 가족만 해도 혈압약이 지금 다 떨어진 상태라서 혈압약이 시급한 상황인데. 괌 주지사는 지역 주민 15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괌 지역에 대한 비상선언을 승인한 상황입니다. 괌 현지가 사실상 재난 상황으로 앞으로 대체 항공편 투입 등 우리 정부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.